자, 이번에는 벤츠 GSU 쿠페의 트렁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페다 보니까 트렁크가 너무 비좁지 않냐, 활용도는 얼마 되냐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치상으로는 GSU에 비해서 GSU 쿠페가 트렁크 공간이 50m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공간이 이제 바로 이렇게 보시는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높이가 좀 낮아지고 한 부분이. 그래서 트렁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우선 이 가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SU 같은 경우는 이 차 문에 연결이 돼서 열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러기지가. 근데 지금 GSU 쿠페 같은 경우는 문에 딸려 올라가기가 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겨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필요 없을 땐 이렇게 예,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러기지 같은 경우에도 측면부를 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앞에 시트를 접어서 예, 앞에 후면석까지 해서 공간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빼게 된 러기지 같은 경우는 트렁크 하단 부분에 있는 또 숨은 공간에 넣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간 자체의 길이나 넓이는 GSU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데, 제가 이 차량에 트렁크를 좀 넣어봤을 때 가장 큰 트렁크 두 개 그리고 20m짜리 트렁크 두 개를 넣게 되니까 문이 잘 안 닫힐 정도로 겨우 닫혀지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길이나 넓이에 대한 짐을 실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높이가 있는 짐을 실으시면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확실히 트렁크는 쿠페형이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함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 하단부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를 들게 되면 이 하단부 약 이 정도 범퍼 정도 깊이만큼의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딴 브랜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이렇게 쿠페형 SUV가 나온 거의 시초나 마찬가지인 게 국산 자동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쌍용 자동차에 액티언이라는 SUV가 있었거든요. 그 차가 거의 이제 쿠페형 국산으로는 최초였고요. 세계에서도 거의 손꼽힐 정도로 가장 빠르게 출시가 됐었는데, 물론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근데 그 차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바닥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었죠. SUV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의 비율도 조금 부족하긴 했었지만 그런 면 때문에 좀 판매량이 미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시대를 좀 앞서갔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다시 돌아오면 GSU 쿠페는 비교적 GSU에 비해서 트렁크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공간 활용도라든지 아래 수납 공간까지 활용을 하시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또 저희 같이 4인 가족이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 우측에 있는 12V 충전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후크 고리도 있어서 쇼핑백 같은 거 걸기도 좀 용이하게 되어 있고, 또 버튼을 통해서 후석을 앞으로 이렇게 젖혀지게 해서 적재 공간을 늘리는 스위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GSU 쿠페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C클래스 그리고 GSU와 거의 동일합니다. 뭐 GSU하고는 똑같고요. C클래스하고는 틀린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흡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틀린 거 딱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 글로우 박스 있죠? 글로우 박스의 형상이 C클래스와 GSU, GSU 쿠페와 좀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실내 디자인이 벤츠에서 C클래스에 그 최초로 적용이 양산차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야, 이게 2차급에 맞는 디자인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베이스로 된 GSU와 GSU 쿠페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세단이고 컴팩트 SUV고, 어찌 보면은 E클래스나 S클래스보다도 좀 밑에급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나온 E클래스가 아니고 구형 E클래스가 나올 당시에는 이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E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동안 타보면서도 느꼈던 거는, 실내 디자인은 겉의 외형은 사실은 저도 많이 보지만
다른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인 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디자인인데, 지금 2년 동안 타면서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잘 나왔고,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시승하면서 좀 더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단 한 가지 조금 여성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와이프나 여성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좀 많이 높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핸드백 같은 것들을 둘 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 측면 때문에 높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츠 차들은 전륜구동차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미션 그리고 또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 통로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발 놓는 부분이 비좁고 또 센터 콘솔이 좀 높아서 여러 가지 좀 동제 불편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차는 클지 몰라도 실내는 저를 이렇게 좀 안아주는 느낌? 예, 그리고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자세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LC 쿠페 뒷좌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페다 보니까 뒷좌석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엉덩이를 최대한 뒤에 붙이고 머리를 대거든요. 머리가 닿지 않아요. 근데 좀 답답하긴 하죠. 시야가 좀 가려지니까. 근데 그 정도로 뒤에 시트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트가 조금 세워져 있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뒤에 성인이 타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느끼지 않을 정도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좌석도 제가 맞춰놓은 사이즈거든요. 그 사이즈에서 봐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풀어 가서 앉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폭도 그렇게 좁은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3명이 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마 가운데 타시는 분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헤드레스트가 총 3개가 돼 있어서 3명까지 타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둘 정도 타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시트가 뒤에 등받이가 좀 탄탄하고 사이드가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착화감이나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이런 것들도 C클래스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라든지 또 충전 단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되어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에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타셔도 일반 쿠페형 SUV 치고는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타브랜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X4 같은 경우가 X3를 쿠페형으로 만든 건데, 뒷좌석이 제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시승기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벤츠 GLC 쿠페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뒷좌석에 한번 타봤고요. 지금 헤드레스트 높이 또 이제 헤드룸 높이가 조금 여유가 있다 말씀드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 루프가 오다가 머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더 깎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닿지 않게 되고 좀 더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